암막 커튼 딱 치고 무드등 켜고 마약 매트리스에 기절 베개까지 준비 완료! 그런데 늘 부족한 것이 있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꼴찌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2016년 국가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 OECD 국가 평균보다 41분이나 짧고요. 이 중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직장인들은 그보다 적은 6시간 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꿀잠에 대한 열망 커져만 가고 있어요. 슬리포노믹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면을 뜻하는 슬립과 경제학, 이코노믹스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꿀잠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현대인이 늘어나면서 수면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만큼 양질의 수면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지난 2012년 5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수면 관련 시장이 최근에는 2조 원대를 넘어섰답니다. 수면 산업이라고 해서 푹신한 친구만 생각하셨다고요? No! 분야는 천차만별입니다. 조명과 음악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플부터 수면 패턴을 추적하는 스마트 기기는 물론 패스트 힐링이 부각되면서 잠을 파는 공간도 등장했는데요. 수면 캡슐, 안마를 제공하는 수면 카페, 영화관에서 낮잠을 잘 수 있는 시에스타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수면을 돕는 기술인 슬립테크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뇌파를 자극하는 수면 안대, 소음을 차단하고 백색 소음을 제공하는 초소형 이어폰, 계절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고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매트리스 장착용 IoT까지 출시됐는데요. 침대에 누운 시간을 체크하기 때문에 고독사 방지에도 도움 준다네요. 꿀잠에 대한 현대인들 갈망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국내 한 기업이요. 목에 걸기만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이른바 수면 향상 목걸이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무려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펀딩됐어요. 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요. 2017년 뉴욕타임즈는 숙면에 대해 신흥 상류 계급의 상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잠이 곧 보약이라잖아요. 100세 시대에 건강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딨겠어요.